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추억 속 보름달인데, 야, 너네 뭐냐? 아니, 저번에 마칠 때 대체 어떤 상황에서 영상을 마친 거야? 아니, 뭔, 애들이 왜 이렇게 다 달려들고 있냐? 자, 너는, 걔랑 어쨌든, 이 머시갱이로, 뿅! 네, 머리통이 박살 났네요. 요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저번 편에서 제 기억이 맞으면은, 네, 다시 또 어디로 떠난다는 이야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 뭐야. 누군데? 야, 너 이리 와봐. 아니, 어디서 한 방짜리가, 그거 말이오. 어디서 내 앞길을 막아. 자, 네바다 고속도로로 빨리 가고요. 네, 저번 편에 일단 이야기를 했던 대로 다른 곳으로 좀 떠나보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 생각해보니까 안쪽에 몸이 리젠이 좀 됐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아닌가? 아니구나. 이 근처에 리젠이 됐던 거였나? 뭐 어쨌든. 자, 일단은 다음 장소를 향해 한번 떠나보는 걸로 할게요. 네, 마이크로 퓨전셀 하나 끼워주고요. 등짝에 집어넣은 다음에 열심히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건 또 뭐예요? 페랄 구어에 야생굴이라는 것 같네요. 우리 야생굴 친구한테는 뭐가 좋을까요? 25mm 그레네이드 한 발만 쏴줄게요. 자, 오나요? 그러면 몸뚱아리에 한 발! 빵야! 오케이. 뭐야. 아니, 이걸 또 사네? 뭐야. 옆에도 있네? 자, 간다! 발군, 세터나이트, 피스트! 뭐 이리 많냐? 좋았어. 역시 세터나이트 피스트. 강력하구만. 근데 이것도 되게 공격 속도 엄청 빠르다. 네. 얘도 되게 공속이 빨라가지고 그게 되게 좋은 것 같네요. 뭐 일단은 여기 근처에 있던 친구들은 다 제거를 했고요. 아, 여기가 마컨데 뭐 하는 데냐 여기는? 캘리포니아 선셋 드라이브인이라고 하는데 무슨 캘리포니아 선셋 뭐 주차장?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긴 해요. 네. 일단 뭐 별건 없어 보이니까 자 다시 길 따라 산 따라 들 따라 아 들은 없구나 어쨌든 뭐길 따라서 열심히 올라가 보도록 합시다. 이쪽으로 가면은 될것 같아 보이죠? 네 그래도 다행히 빨리 와서 다행이네요. 네. 어우 네그 어디였냐? 싱크? 싱크라고 부르면 되려나? 그래, 빅마운틴이었나? 어쨌든, 거기 같은 경우에는 몹이 하도 세나가지고, 가는데 되게 오래 걸렸을 것 같은데, 잠깐만, 가기 전에, 그래, 발견을 해놓고 하자. 오케이, 오케이. 네, 지금, 잠깐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재정비를 할 거면은, 발견은 해놓고 나중에 오기 편하게 해놓은 다음에 가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자, 데이터로, 버려진 브라더 후드 벙커 쪽으로 이동해 볼게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튕길 때가 된것 같은데? 언제 안 튕기나? 약간 좀 불안하기도 하고. 아니야, 아니야. 영상 시작한 지 4분이야. 야, 정신 차려. 아직 튕길 때 아니야. 아, 그리고 튕겨도 안 돼. 좋아, 좋아. 어디, 여기에서. 금괴를 두개 정도 빼가면은 꽉 차겠, 하나밖에 못 챙겨가네요? 이거 하나 가지고 뭐 많이 못살 텐데? 금괴 하나 놔두고요. 따로 뭐 가져갈 만한 거는 더 없겠죠? 시에라 마드레아 뭐 이런 게다 있는데, 얘 그렇게 막 뭐가 있어 보이진 않고. 여기에서 이제, 와, 근데, 못 찾은 데가 되게 많구나. 후버뎀에 뭐 러게이트 게이트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나중에 들르는 데라 지금 가는 데가 아니고 레인저 스테이션 브라보에다가 허허 이거 좀 골치 아픈데 이거 오케이 일단 저거는 네 지금 일단은 DLC 관련된 걸다 끝낸 다음에 가보는 걸로 하고 자, 오랜만입니다.
여기에서 네, 탄을 조금 사갈 거예요. 다른 거는 안 사고. 어디 보자. 일단은 잠깐만요. 오케이, 오케이. 있네요, 있네요. 타이니 텁스 이거는 구리고 후폭탄 그냥 구리고 로우 야드 일단 두 개랑 빅히드 한 발. 빅히드 한 발. 그다음에 미사일, 고폭탄이랑 고속탄 뭐 이렇게 있는데 하이브 이렇게 다 있거든요. 화기 반동이 드네요. 고폭탄, 와 진짜 비싸다 이거. 아, 끔찍하게 비싸네요. 고폭탄을 이렇게 많이 살 필요는 없나? 한 6발 정도. 아니야. 아 그래, 얘는 그냥 한발 정도만 살게요. 한발 정도만. 야 근데 씨, 뭔데 얘는. 야 핵폭탄보다 비싸냐? 로우야드 두 개가 171원인데 얘 혼자 200원이야? 와 세상에. 일단은 지금 필요한 게 유탄이 좀 필요한데 40mm 유탄. 오케이, 24발. 그 다음에 25mm 탄도 좀 필요하거든요. 25mm 안 팔고 있나? 아 이건 좀 아쉬운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자 유탄, 그 다음에 고폭발 유탄 좀 비싸긴 한데 일단 구매를 해주고 기타에서 금괴로, 네, 남아있는 거다 바꿔먹는 걸로 합시다. 자 3,000원. 네 좋아요. 탄보충도 했으니, 탄보충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서도 이제 뭐 새로 뭐 파밍도 하고 할수 있으니까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보자. 자 당신이 수신받은 좌표는 당신을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잔해로 뒤덮인 협곡으로 데려왔습니다. 저편에 디바이드가 있습니다. 론썸 로드는 숙련된 배달부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올 여정에 동료를 데리고 갈수 없고 쭈알쭈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만약 이 여정이 너무 어렵거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느끼면 당신은 언제라도 되돌아가 모하비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라고 하네요. 뭐 돌아올 수 있다고 하니까 자 가벼운 마음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죠. 엄마야 분위기가 살벌하네요. 저게 대통합이라는 이름이었나? 어쨌든 저 퀘스트를 완료했고요. 더 사일로라는 퀘스트가 추가됐네요. 호프 빌, 뭐, 아, 모르겠다. 어쨌든 미사일 사일로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자, 일단 좀 어두우니까 불을, 아이, 도움 쥐뿔도 안 되네요. 어쨌든 좀 켜두고. 뭐야, 문이 열리네? 네, 열고 들어가야 될줄 알았는데 알아서 문이 열렸어요. 놀랍게도. 그 다음에 뭐 부품 같은 게 있는데, 책상. 전쟁 전화패가 하나 있네요. 여기는 열쇠가 필요하다고 해서 안 열리는 것 같아 보이고, 이거는 뭐야? 경납구, 발사구, 제어 장치. 네, 일단 해킹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야? 이건 또 유지 보수 접근 권한 레벨 3. 관리 접근문 잠금 해제 그냥 되네요. 이건 또 뭐냐? 유카콜라 쿼츠 희귀템이니까 일단 챙기고요. 뭐야 이거 포스터? 뭐 래핑인가 뭔가 하는 포스터를 모두 찾으라는. 뭐야 얘 EDE 아니야? 이것도 왜 여기 있냐? 프로토타입 봇을 포드를 해체. 커미세리 노트? 병참 단말기 알림판 이런 게 있는데, 일단 포드를 한번 해체를 해볼게요. 자. 뭐, ED 약간 다른 모델 같아 보이죠? 뭐, 전쟁전엔 이런 게 되게 많았을 테니까. 자. 그래서 해제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오, 좋아, 좋아. 오, 작동해. 심지어 이름도 ED야. 뭐야. 이디가 맞는 것 같은데? 뭐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디? 맞는 것 같죠? 네. 자, 인텔리전트 6. 네, 이 경납고는 널 원격에서 스캔해서 복제하는 엄청나게 발전된 설비들이 갖춰져 있는 것 같아. 야, 너무 설명이 대단해서 할 말이 없다, 어쨌든. 자, 일단, 어쨌든, 빠져나가려면 도움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따라오지 않을래? 네, 엔듀어런스 스캐너 퍽을 줬고요. 뭐야, 이게.
네, 테스트 패널 조작 및 통제 관련된 이야기에다가 뭐 이거를 만들었을 때 일인가?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좋아, 좋아. 자, 일단 뭐, 예, 뭐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충 그냥 얘기를 해주고요. 네, 파밍을 잊을 수가 없죠. 자, 감지기 이런 거 챙기고 전도체. 감지기 하나 더 있다. 감지기, 감지기. 그 다음에 구급 상자, 스팀팩. 전자부품만 딱 있으면은 지금 나비랑 그 다음에 아크 용접기라는 게 있는데, 예, 저 친구 같은 경우는 너무 무거워. 지금은 챙겨볼까요? 오케이, 일단 챙겨봐. 아직은 무게가 되니까, 예, 일단 챙겨보고요. 컵, 전쟁전 화폐 약간 챙기고, 병참 단말기. 자, 일단 이디한테 해결을 해보라고 한번 시켜볼게요. 빠지지! 고장난 거는, 아니네요. 오케이, 오케이, 다행이야. 네. 야, 이거 뭔, 되게 살벌하게 해제를 해가지고, 순간 고장났나 싶었네요. 네. 자, 일단은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중 한 가지가 폭동 진압 복장이라는 그 약간 레인저 그거랑 비슷하게 생기긴 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괜찮은 걸로 알고 있는, 네, 뭐 일단 그런 걸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그거는 문제가 아니고 일단 여기에 유탄을 조금 팔긴 하는데, 아 그래, 아크 방사기랑 바꿔먹자. 30발 팔고, 오케이! 야, 이렇게 많이 팔아주시면은, 아우 저야 고맙지요. 아, 뭐 이리 많이 파시나. 자, 네, 여기 있는 동안 그 유탄 걱정은 조금 덜 수 있긴 하겠네요. 완전히 덜 수는 없을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자, 이거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보조 기타. 기타에서 지금 팔만한 게 감지기 3개는 안 되고 지금 내가 돈을 좀 가지고 있지 않았나 아마? 아 뭐야, 전쟁전 화폐 여기에다가 못 팔아? 오케이, 그러면은 쓰잘데기 없는 뭐 화염 그런 거를 좀 팔아보는 걸로 할게요. 지금 있는 게 4-5mm에다가 뭐 이런 거 많이 있는데 진짜 쓸데없을 만한 거. 오케이, 이런 거 한 2000발 정도만 팔면 진짜 돈 안 되네. 야, 쓸데기 없는 놈들 샀다. 뭐 왠진 모르겠는데 일단 닫혀버린 문을 다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 맞겠죠? 자, 다시 한번 EDE한테, 잠깐만. 오케이, 프로그래머 다이제머 시스트를 얻었습니다. 이거를 시키면은, 전원이 복구가 되면서, 문이 열려야 되는 거 아닌, 아니야. 야, 전원 복구시켰다며. 이거 내가 눌러야 되는구나. 오, 열린다. 오, 로켓이다. 우와. 오, 아이봇이다. 야, 근데 참 이게 분명히 이런 게 다 핵전쟁 전에나 있던 것들일 건데, 예, 지금 시점에서 이런 걸 만들 수 있을 리는 없고, 야, 핵전쟁 전의 시설일 텐데 이게 지금도 굴러간다는 게, 뭐야, 파괴된 아이봇. 아이봇 일단 회로판 개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런 거를 가지고 이런 걸 챙겨 놓으면은 ED 성능이 좋아진다. 약간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은 여기는 됐다고 치고 유압적 접근 3단계 쉬움이라고 하네요. 하나, 두 개, 세 개, 뭐 대충 찍어봐. 어떻게든 되겠지. 아, 뭐야. 이러면 이제 코드를 좀 찾아봐야. 오케이, 보충. 오케이, 정확하게 일치. 유압문을 접근을 일단 해제해볼게요. 이러면 알아서 열리네요. 네. 이러면은 안쪽에 있는 아이템을 좀 챙길 수 있고요. 오케이, 전기부품. 잿떨이랑 뭐 이런 게 있는데, 담배 이거 챙기면 안 되는데, 아이씨, 나중에 버리든가 해야 되겠네요. HNHZ 네일건.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예, 가치가 있는 친구니까 일단 챙겨두고요. 어디, 일렉트론 차지팩 하나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 담배잖아? 에이, 괜히 집었네. 야, 순간 보고 좀 괜찮은 건 줄 알았는데. 전자부품은 이게 다인 것 같죠? 아무래도, 네. 혹시 얘한테, 오케이, 전기부품 하나 있네요. 이거 보고 겁먹었다, 뭐 그러는 건가? 예, 뭐야. Dr. Grant? What the hell do you think you're doing? Oh, Whitley, there you are.
뭐야? 뭐야, 그래가지고 지금 뭐, 약간 그, 지금, 아, ED를 개발한 윗대가리, 개발한 사람을 윗대가리가 ED를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느낌이 좀 있는데, 네. 예, 정확히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뭐 랄피 관련된 이야기는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일단 뭐 안정제, 그 다음에 감지기, 예, 금속 부품 말고 전자 부품이 전기 부품이었나? 그게 필요하죠. 일단은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보안 관리 레벨 2단계 하나 오케이 예 한 판에 제대로 찍어 맞췄네요. 그렇게 돼서 2단계 로봇 보안 시스템 무력화 이런 게 있는데요. 하면 또 재미없죠. 네. 그리고 어차피 저걸 하게 되면은 파밍을 못해서요. 파밍하려면은 쟤네 때려잡는 게 나아요. 일단 양성자 여기도끼를 좀 들고요. 세이브를 한 다음에 문을 여시오! 간다! 자! 미사일은 쏘지 마라! 아프다! 오케이. 자, 요렇게 해서 경험치로 좀 만들어드리고, 전기부품 하나에다가, 어려움? 뭔데 책상이 어려움으로 잠겨있냐? 1층 보안나무, 그 다음 플라즈마 디펜더가 있네요. 일단, 나중에 뭐, 팔 수 있으니까 챙겨는 두고요. 그 다음에 ED가 제 기억이 맞으면은, 아마, 이런 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만능 도구에 접속을 하면은 아이템을 짜잔 하고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일단 3개만 딱 만들어주고요. 세이브를 잠깐 한 다음에 빈 거구나. 아, 난 또 무슨 쿼츠같이 비싼 물건인 줄 알았지. 살금살금 올라가 보면은 뭔가 불안한 느낌이 좀 드는 아닌가? 아니구나. 오케이. 뭐야, 낙인 찍힌 자 강도? 이건 또 뭐야? 병뚜껑. 미디엄 아머네요? 네, 아무래도, 그 다음, 보이아 나이프라는 게 있는데, DPS가 상당하네? 97이라니? 의료 가방 일단 하나 챙기고, 센트리봇. 얘네랑 뭐 전투라도 했나? 근데 이게, 네, 일단 이분 옷 보면은 뭐 누군지는 잘 모르겠네요. 내가 눈썰미가 없는 건가 뭐가 없는 건지 모르겠다. 맞아. 아이, 깜짝아, 시작을! 뭔데, 어디? 저기 있구나. 자! 더러운 로켓 발사놈! 아, 그만해, 임마! 야! 적당히 해야 될 거 아니야, 적당히, 어? 어디서 감히 로켓질이야? 아우, 진짜, 얘 고생 좀 했네요. 아, 참. 일단은, 이쪽으로 가보면은, 뭐야, 이거 또. 근데, 포탑 보안 단말기. 일단 수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데? 보안 터렛 해킹. 터렛 보안 상태 초기화 뭐 이런 게 있는데, 일단 문을 좀 열어보면. 네, 여긴 뭐야. 야, 이거 뭐냐? 어떤 놈이 여기다가 나이프를 꽂아놨대? 우와, 야, 쇳덩어리인데, 이게? 와, 야, 엄청난. 얘네 되게 센가 보다. 우와. 야, 센트리봇에 어떻게 나이프를 꽂았대? 네, 대단한 친구들이네요. 일단은 고쳐봅시다. 무엇이든 고쳐보아요. 잡지를 하나 얻고 스팀팩 2개, 스팀팩 하나 더. 뭐야, 중앙 컴퓨터. 오케이. 보안 코드를 찾아야지 이거를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이제 저쪽으로 한번 가보면은 있지 않을까요? 방금 전에 저 방에도 문이 하나 더 있던 것 같긴 한데 그 문은 왠지 모르게 안 열릴 것 같아 보이고. 잠깐만요. 내 기억이 맞으면은 펄스지르라는 아름다운 물건이 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요렇게 해두고 그 다음에 주머니 폭탄을 하나 집어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세이브를 잠시 하고요. 자, 마틴 레슬라프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모니카. 이건 또 뭐야.
그 다음에 미합 중군 육군 장교복장이라는 아이템도 있네요. 일단 요거 얻고, 그 다음에 10mm 권총이 있는데 쟤는 쓸데없을 것 같으니까 아마 이 장교가 쓴 그런 것 같긴 하죠. 자, 개인 감시 시스템 무력화를 한번 해볼게요. 어? 뭐야 이게? 엥? 뭐야, 너네 안 움직이니? 아니, 움직여야 재밌지. 아니, 왜 안 움직여? 아니, 내가 이거 무력화해서 그런가? 아니, 이거 얘네가 참... 일단 뭐 그거는 그렇다 치겠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지? 이거라도 뭐 가지고 가야 된다는 얘긴가? 기지사령관을 단말기. 감시보안 시스템이 무력화되어 있고요. 책상 안에 있나? 아, 여기 있다, 여기. 이건가 보네요, 아무래도. 자, 근데 예, 기왕 거 까라까지 놨던 거 F9로 잠깐 되돌려보고요. F9로 되돌린 다음에 자, 요것만 쏙 빼서 별일 없네? 저거를 열어야지 쟤네랑 싸울 수가 있나? 야, 열어봐 한번. 뭐야? 아무 일도 없는데? 네, 일단 뭐 쟤네랑 당장 싸우는 건 힘들어 보이니까 일단 이거 이렇게 해두고 회수를 좀 해갈게요. 예, 얘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놔두긴 좀 아까운 친구들이라가지고 일단 펄스 폭탄, 플라즈마 마인. 야, 지뢰 되게 많구나 여기. 오. 자, 챙길 거 다 챙겨가지고 네, 여기에 있는 저거를 한번 해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쪽 문이 열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 보안을 해제해 보고요. 야, 빨리 와! 빠지지. 이렇게 해두면은 이제 문이 아크 용접기. 예, 수리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같이 챙겨가지고. 야, 뭔데 보이나이프 4개나 되냐? 자, 요렇게 챙겨두고. 해제만 했지 쓴건 아닌가? 경락골 문을 연다. 자, 메인프레임 가동시켰고요. 여기에 씨발! 뭐야 이건 또 세트리버? 근데 얘 또 상태가 왜 이래? 야, 뭔가 어벙해 얘. 자, 왠진 모르겠는데 일단 상태가 어벙해 보이는 친구가 튀어나왔어요. 이러면은 뭐 써야 될까요? 아크용 접기? 그래, 이거 한번 써보자. 간다! 아크용 접기! 오, 피! 오, 피 잘 따는 거 봐. 오, 탄 잘 따는 거 봐. 우와! 탄이 쭉쭉 달아요! 아, 이게 뭐야. 야, 심지어 두 탄 장비였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아마 센트르봇이 쎄도 이건 아니지. 뭐야. 아, 포탑이 얘네 다 때려잡아줬구나. 오, 좋아 좋아. 오, 좋아. 포탑 친구들 되게 괜찮네요. 안에서 지금 뭔 난리가 났나 했는데. 자, 일단 요거 챙기고 일단은 ED랑 대화를 조금 해서 만능 도구에 접속한 다음에 주머니 폭탄을 다시 두 개를 더 만들게요. 그 다음에 자, 이러면 인벤이 가벼워졌으니까 감지기를 챙길 수가 있죠. 짜잔. 아유, 좋네요. 어디, 그래서 여긴 얘네는 근데 왜 이런데 처박혀 있냐? 자, 뭐 어쨌든 이쪽으로 가보면은 여기는 무슨 약간 병참 뭐 그런 것 같은데. 오, 예, 좋은 아이템이 되게 많네요. 야, 뭐야. 아, 야, 생각 없이 집었는데 플라즈마 수류탄이네? 이런 무게 일을 덜어내야 되는데 모두는 뭘 덜어내야 되냐? 어디 라이어트 샷건이랑 양성자 여기 도끼 디펜더. 그래, 싸니까 이거 그냥 버릴게요. 몰라, 버려. 에이, 나도 모르겠다. 어차피 이거, 예,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화끈하게 화력으로 밀어버리는 좀 스타일의 전투를 하니까 그냥 저런 거 먹지 말고. 잠시 세이브를 한 다음에
에이디 뭐할 말은 있는 거 아니죠? 자, 호프빌이란 곳으로 한번 나가볼게요. 세이브하기 잘했나? 느낌이 이상한데? 오케이. 네, 세이브하기 잘했네요. 일단 잠시만요.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설마 이거 또 튕기지는 않겠죠? 빰. 뭐야? Just like MCR. 이게 ED가 하는 얘기는 아닐 것 같아 보이고, 뭐야, 날 알고 있어, 얘는? 일단 배달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야, ED를 어떻게 ED를 통해서 대화하는 거예요? 네, 일단 뭐 우리가 만날 때까지 잘 간수하라고 하는데 누군지 한번 여섯 번째 배달부라면 얘기를 들었을 때 여섯 번째 배달부가 아마 자기가 맡을 일이었는데 원래 플래티넘 칩 배달을 자기가 맡을 일이었는데 그거를 쌩 까고 그렇게 돼가지고 그게 내 일로 넘어왔나 아마 그렇게 됐었죠. 네. 어? 뭐야? 일단 예전에 서로 대화할 일은 없지만 딜은 없지만 당신 목소리는 기억나는군이라고 이야기해 보면 뭐야? 얘기는 한 적이 없다고? 일단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야? 네가 라디오 메시지를 보낸 율리시스 로곤이란 이야기가 나오네요. 네. 자, 일단 되게 중2병스러운 이야기를 계속 쭉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좀 넘어갈게요, 이거는. 야, 아마 저게 그 캐릭터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 좋아. 일단은 트리거를 찾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일단 더 사일로 방금 뭐야 이렇게 근데 금방 끝나? 네, 일단 사일로 퀘스트를 완료를 했고요. 더 잡이라는 그게 추가가 됐어요. 그 다음에 뭐 이상한 게 하나 있는데 저거 뭐냐? 뭔가 좀 방사등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좀 돌아서 갈게요. 뭔가 위험해 보이니까. 뭐야, 그리고 앞에 뭔가 적이 하나 있는 것 같거든요. 빨간 점이 있는 거 보면 그레네이드로 가볍게 한번 응대해 주는 걸로 하죠. 아, 근데 야, 이거 가지고 응대가 될까? 요즘 애들 되게 세던데. 둘. 자, 마크드맨 스카우트, 낙인 찍힌자, 뭐 정찰병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호프빌리지 미사일 베이스라는 데를 찾았습니다. 야, 잘 숨은 거 봐라. 자, 그래, 어디 한번 와봐라. 몸통, 몸통! 간다! 겁나 약해. 이게 유탄이야? 이게 유탄이냐고! 저건 또 뭐여? 네, 일단, 아크방사기라는 물건 자체가, 저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와, 근데, 그레네이드 발사기. 이거 INC라서 이거밖에 없던 거였구나. 네, 약간 그 화염방사기 같은 물건이라 일단 하던 얘기 계속 해보면 되게 멀리 날아가. 맞다, 이거 얘는 그거랑 좀 다르지. INC가 이게 소위탄이네. 오케이 불 붙는 거 보니까 대충 알겠네요. 그 와중에 1이 부지런하게 가가지고 싸우고 있네요, 애가. 자, 막타 한번 치고요. 어디 보자. 이 친구들은 네,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있네요. 그다음에 군수품 상자. 전투 식량이라고 해서 이제 그 피를 무려 30이나 채워 주는 아름다운 그 음식이 있는데 네, 전 이제 뭐 체력 회복은 거의 해결이 된 상황이라 굳이 집지는 말고 플라즈마 디펜더도 적당히 무시를 해 주고
자, 요쪽으로 올라와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뭐 사일로도 나왔고, 네, 잠깐 지금 여기 있는 친구들이랑 얼굴도 한번 봤고, 네, 총알도 서로 겨뤄 봤고, 어쨌든 뭐 대충 그렇게 됐으니까, 자,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끊고 다음 편으로 이어가는 걸로 할게요. 네, 그럼 다음 편에서 보도록 합시다.